여러분, 지금은 이번에 그리운 밤 활동 마지막 주의 뮤직뱅크인데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엔딩 포즈를 새로 바꿨거든요. 이제 뮤뱅, 음중, 인가 3개 남았는데 3개 다 다르게 엔딩 포즈를 다른 걸로 짰어요. 그거 아마 확인해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빅토니들의 막주 보러 가실까요? 몇 번을 틀린 것 같아. 오늘 그래도 엔딩이 귀여워서 좋아요. 아, 오늘 엔딩 나야. 아, 부담돼. 부담돼요. 저희를 관심 받는 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형, 나 관심 받는 거 부담스러웠는데 어떡해? 그건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응. 저 잠깐 고양이라 생각해. 고양이? 인프를 뭐 별거 없겠어. 저희가 원래 하트를 하려다가 하트는 너무 식상해서 글자는 포즈를 해가지고 금톤은 이 포즈로 하고 인가했으면 이 포즈로 해요.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르게 보여드리자. 그리고 또 틀리지 말자. 전에 또 틀려가지고 이거는 승식이 형이 강댕댕이 의사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한세한 거예요. 한세래요. 한세였대요.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 어제 맞추고 왔었습니다. 어제 우리 현반 다음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저희 대기실을 그러니까 라디오밖에 없는데 같이 갑자기 저희 대기실 와주셔가지고 크리스피 도넛 이렇게 그치 보이는 가르쳐가지고.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그래서 은지 누나 with big tot and G's yeah 같이 she right here 은지 누나가 저희 모니터링도 해주고 갔다고요. Do you want it? 어 덥다 꿀맛 그토록 꿀맛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다이어트 은지 선배님의 성의를 전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더구만 보고 웃어주던 기억했던 그날 앨리스 앨리스 네가 너무 그리워 오늘 산옥이 아니라서 오늘 많이 못 들어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널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걸음이 가자. 야 막주 가자 막주 빨리 막주 레디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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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저희 생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마이크랑 인형까지 다 차가지고
곧 무대로 뛰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 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뮤직뱅 끝! 끝! 와, 막방이다! 끝났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막방! 뮤직뱅크 막방!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막방 포즈 어떠셨나요, 여러분? 소리 질러! 굉장히 핫했다고 이미 소문이 자자한데요. 가라입어 빨리.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이벤트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아직 남은 음악방송 더 멋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게 했으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음중에서 만나요. 낯선 듯 다가오는 저 빛은 열려있는 문 사이로 이제 손에 닿을 것 같아. 그 기다림 끝에서 다시 한 발 더 가서 땐 보이는 신기로 내 눈앞에서 펼쳐진 숲에서 넘어 뷰 넓은 세상을 막아선 저 트 높은 벽 앞에 두려움이보다 앞서 맞서도 자신 있게 안녕. 야, 오늘 음악 주신 막방인데요. 다들 분주하게 메이크업과 꽃단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지금 분주하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은 드라이 리허설을 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또 그 전에 우리 저스트 바이트에서 커피 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앨리스 여러분들과 저희 멤버들도 커피를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주도 화이팅! 앨리스도 화이팅! 벌써 3주차 마지막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뮤직뱅크 막방을 하고 오늘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음중 막방을 하러 왔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저스트 바이트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려고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나가보니까 출석 체크하러 와주신 앨리스 여러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또 샵에서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허설이랑 다 이제 본방까지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 제일 먼저 리허설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팬분들이 제가 밑에서 왔다 한 말 말 말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라서 되게 당황했어요.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갔다 와야 돼요. 준비는 잘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안에 이너티를 입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 리허설이니까 이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자켓만 입고요. 이름표도 메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트이면 안 되니까 좀 실로 좀 고정했어요. 이렇게. 오늘 안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뚱뚱!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잘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앞에 광장인가요? 저희 저스트 바이트에서 저희 커피 차례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그냥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저스트 바이트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앨리스도 저스트 바이트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순간 저희 이제 생방송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음악 중심 클리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일밖에 안 남을 텐데, 내일이 정말 음방 마지막이라니. 네, 맞아요. 우리 앨리스 분들 진짜 그렇게 줄 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커피 맛있게 드시면서, 그리고 또 그 앨리스 다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 잠깐 이제 앨리스 빅기봉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이잖아요 오늘. 빅톤 응원하러 와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또 무대 이제 정말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뭐 팬 사인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네 오늘 파이팅. 그때 왜 몰랐을까? 아 나 감정도 안 돼. 아 생방 때 안 부르니까 네가 불러. 그래? 나 안 부를게. 왜 그때 몰랐을까? 네가 더 미운 마음. 그 뒤에 거 대줘야지. 바다. Late night, late night, late night. Late night. Get you. Get. Get you. Get. 네 무대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바로 떠나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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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와. 워워워 빙. 와 끝. 예쁜 나이 25살. 예쁜 나이 클리어. 클리어. 음악 중심. 끝. 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막주 음중이 이제 끝났어요. 와. 오늘 생방에도 참여해주신 엘리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인기가요에서 이제 막방을 이제 진짜 막방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뵐까요? 그럼 내일 인기가요 현장으로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엘리스. 아쉽게도 오늘 막방 인기가요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리운 밤의 정말 마지막 무대를 할 텐데 참 진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멤버들도 갑자기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일찍 퇴근해서 오늘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힘차게 응원해줄 엘리스 너무 고맙고 우리 빅톤도 너무나도 고생했고 오늘 인기가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주고요. 시작!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막방입니다. 인기가요인데 오늘 인기가요 막방 지금 드라이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하러 가요.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진짜 막방이에요 여러분. 화이팅!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다른 엔딩으로 하트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해봤는데 살짝 삐뚤어져서 저희 이제 카메라를 들었을 때 다른 동작으로 또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 방송 때는 멋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귀엽고 예쁘게. 아 맞아요.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잘 잡혔으면 좋겠다. 잘 잡혔으면 좋겠고 표정은 진지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진심을 담아서. 아 네 이게 뭐 승식이랑 얘기를 하다가 다크나트만 해도 좀 재미 좋긴 한데 더 짠짜짜들하게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크게 바뀌지 않은 선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만이라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봤는데 일단 해보기로 했었는데 본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인기가요 막방을 하러 왔습니다. 박수 칠 일인가요? 진짜 오랜만에 한 활동이었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번 활동에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지만 이번엔 정말 뭐랄까 새로운 일도 많았었고 좋은 일도 많았었고 성과도 많이 이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빨리 나와서 이제 더 좋은 모습들로 돌아오도록 해야죠 여러분들. 진짜
막방까지 달려준 우리 앨리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좀 뿌듯합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아쉬움도 조금 남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저는 고마워요. 네, 우리 병찬씨. 네. 네, 요즘 막방을 맞이한 소감이 어떻게 되는지. 아, 막방 3주가 3주 달렸잖아요. 네. 3주 달렸는데 지금 제가 코감을 엉겅 개워가지고 3주 동안 고생한 건 고생했잖아요. 고생한 만큼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 차태인도 하고 1등도 네.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막방이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금방 또 형 말대로 금방 나올 거잖아요. 아, 그럼요. 금방 나올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3주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간 남아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2020년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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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날아가는 사랑의 총알. 예. 살짝만 눌리기만 할까? 어, 그거 한 그 정도로만? 지금은 아예 안 갔다면 이거고 요 정도로만. 어, 오늘 진짜 음악방송 마지막 마지막 날인데 후회 없이 엔딩 포즈랑 저희 중간중간 하트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안녕. 인기가요 막방 굿. 아, 엘리스 막방이에요. 막방 됐습니다. 네! 기뻐해도 되나요? 그래? 네. 그럼요. 이번에 앨범이 너무 잘 됐잖아요. 아, 다시 그럼 자 하나 둘 셋. 아가 아니지. 왜냐면 우리 건강하게 모두 다치지 않고 활동 마무리했으니까 기뻐야지. 야! 네, 아, 저희 노스텔지아 미니 오지 그리운 밤 활동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성황리에 종료되었는데 이렇게 네. 다치지 않았죠? 다들 건강하죠? 네, 네. 다치지 네. 않았어요. 굳이 다쳤다면 감기 정도. 그렇지, 감기 정도. 이제 그렇죠. 3주간의 대장정이 이제 앨리스들과 함께 마무리 잘 됐는데 다들 어땠어요? 아우, 굉장히 이번 3주가 뿌듯하면서도 잊지 못할 선물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저는 이번 컴백이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맞아요. 멤버들은 그럴 것 같은데 1년 6개월만에 컴백이라 다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되게 오늘 막방인데 오늘 현장 참여밖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막방인데 근데 오늘 대기가 200분 정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나중에 더 보답하는 빅톤 네. 되겠습니다. 비 오는 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항상 그쵸.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뭐 산옥이나 생방송 참여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오랜만에 한 컴백이라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진짜 우리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이 이번 활동을 다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진짜 많은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되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3주 활동을 마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막내 말 잘한다. 아, 잘한다. 네, 이렇게 3주를 달려왔는데 이 3주 정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경험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쵸? 이게 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게 너무 커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 활동은 정말 감사하다는 게 제일 많은 그쵸? 활동이 되었던 네.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앞으로 또 저희 빅톤 금방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우리 멤버들 자 하나만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네. 거요? 다치지 않고 네. 아프지 않기. 아, 예. 좋은 멘트다.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최고야. 네. 최고야. 네, 정말 다치지 말고 아프지 않는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자 우리 다 같이 약속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약속! 약속해줘. 네, 무슨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앨리스 정말 이 저희의 그리운 밤 활동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절대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앨리스 고마워요. 금방 올게.